아이 드로가 저 땅으로 나오면 어떤 캐릭터가 이거 게임 아니 게임이 아닌 게 아니라 적의 캐릭터가 아닌 게 아닐까? 금강조 허허 허허 디스크 도크미 자방 넣는 게 낫겠지? 어둠 아닌가 어둠을 넣었어야 되나? 어둠 대단한 와서 대처 전기역학 탱 이렇게 꼴 수가 조각별 에너 사이저 후벽하기 한 장을 복제합니다. 삼각 모음? 근데 삼각 모음하면 뒤질 것 같은데. 아 됐어. 간다잉. 구체 만드는 카드가 있고. 그 다음에 밀집이 있어야 되는데 디펙트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 밀집이 있으면 구체 만드는 카드가 없고 구체 만드는 카드가 있으면 밀집이 없어 설계가 잘못돼서 그지 같은 캐릭터
그지간네 진짜. 이펙트 너무 꼽다 진짜. 비단병 방열탄 디펙트 인생 종신의 유물. 방열판 떴으니까 이제 훨씬 할만할텐데. 그냥 방판 강화 때리는 게 나았을까. 헬로 월드 타격용 인형. 세머한 급구요. 아이 드로우 진짜. 응? 저거는 내가 아니 저걸 어떻게 아니 투덜대지 않을 수가 없다 진짜. 아니 뭐 방열판 먹었으니까 됐다. 방열판이 다 해줄거야. 1뎀 1뎀 111뎀 볶음갓. 병번개 병폭풍주지 병폭방열판하게. 에이 뭐 쓸모가 없다 병번개는. 안 먹어. 자방 넣자. 어차피 자방 나중에 되면 일도 안 할텐데. 아니지 자방 넣지 말걸. 자방 넣어서 방열판 빨리 나올 확률 떨어졌네. 꼬운데 지우지도 못한. 빙하? 단 나오면 개꼽겠네 진짜. 아 근데 이미 꼬아서 더 꼬울 것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더 꼽겠어. 이미 충분히 꼽다. 아 폭풍에 복세 쓸걸. 시원시원하구만.
승복 포벨 성난급. 아니 부적 후국 부적 진짜 아 됐다.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화를 내서 뭘 하리. 여기 불불불 보고 방열판 같은 거 강화해주면 될 것 같아요. 폭풍이랑 방열판이랑. 아 이런. 사리베이드 게임. 333 골드 상점 도저히 가면 되겠다. 와 칼날 여왕도 나오는 거 아니야? 갑자기 벼락 보자던. 칼날 여왕 가자. 999. 젠장. 최적화는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딜이 그렇게 모자라진 않겠지만. 창의적인 인공지능 안 나오나? 요거는 잡아놓고 저거 승폭 노려봐야겠다. 내장 들어오니까 실패. 파워 더 줘요.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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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언리미티드 파워 힘. 쓸데없는 선천 드럽게 많이 나오네. 가방 가방 개굴 빵판 룬 축전기 너무 좋고 조각 모음도 들고 갔고 다 들고 가면 되겠다. 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주세요. 그리고 포션 이런 돈 없네. 이거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저거 둘 중에 하나는 사지 말자. 이거 일단 룬축은 사고 조각 몸에 암흑의 정수까지 사고 타격 치고 행꽃. 식존. 좀 천천히 때려야 되지.
창의적인 인공지능 안 나오나? 눈 축선기 개조는 눈 할퀴기는 있는 거 쓰고 카드 한 장을 제거합니다. 이 정도면 카카 잡을 수 있겠지. 쫄리긴 한데. 하여튼 복색 장난하나. 달팽이를 허접으로 만들었다. 데카였던 것 디덤강 방판보다 조각이 낫겠지. 올랑 1뎀 올라갈 거지만 축전기 폭포 폭포를 심장에서 써야겠지. 걔는 피가 800이니까. 여기서 정수 한 대 때리면 와 개쩐다. 해시계 해시계 조구현 냉정함 넣는게 낫겠지. 해시계니까 금이가 막아줄 거고 대충 200딜만 채우면 된다. 버퍼가 여기서 빠지는 건 좀 아쉽네. 오늘 심장은 허접이군. 허접? 색. 치트를 쓰긴 했지만
아무튼 내가 이김. 미션 성공. 아이고 차밍님 후원 감사합니다. 완벽 조차 넘어선 3434.